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요즘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ICBM을 지원해줬다는 등의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개면 제가 괜찮은데 몇백 개씩 한꺼번에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는 지난 2017년 8월 14일 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책은 북한 액체 추진체 로켓엔진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관한 보고서였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짧은 시간 안에 ICBM 기술을 발전시킨 것은 외부로부터 고성능의 액체 추진 엔진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옛소련 ICBM용 엔진인 RD-250을 들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가안보 사회응용문제연구소에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 업체인 유즈마시 출신 엔지니어 6명에서 10명 정도가 북한에 입국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는 북한에 12명에서 16명 정도의 로켓 전문가들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 덧붙이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엔진 전문부대가 창설됐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주장이 나오고 국제사회는 정말로 떠들썩했습니다. ICBM 엔진 기술을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제공했으니까요. 그리고 각종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크라이나가 관여했다는 소리가 되죠. 이에 따라 세계는 떠들썩했는데요.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서 정말로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지원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RD-250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RD-250 엔진은 우크라이나 국영 우주로켓 제조업체인 유즈마시에서 생산된 엔진인데요. 1965년 12월 16일 최초로 시험 발사가 되었습니다. 로켓 엔진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ICBM 등에도 탑재가 가능한데요. 북한 최초의 ICBM인 화성 14호의 1단이 이 RD-250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RD-250 로켓 엔진이 2001년까지만 생산된 제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965년부터 생산이 되었던 제품인지라 상당히 노후화된 엔진이죠. 근데 생산된 엔진들은 전부 다 러시아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233개의 사이클론 로켓이 우크라이나에서 제작되어 모두 러시아로 보내졌습니다. 이 로켓들은 전부 우크라이나제 RD-250 엔진을 탑재하는데요. 이 뜻은 우크라이나 내에는 RD-250 엔진이 없다는 겁니다. 2001년에 생산을 중단한 제품인데 10년도 훌쩍 넘은 지금 시기에 엔진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심지어 2006년에 계약도 종료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RD-250 엔진 전량이 전부 러시아에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개량 RD-250 엔진을 외국에서 들여왔다면 우크라이나가 아닌 RD-250 엔진이 있는 러시아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엔진을 제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멉니다.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6000km가 넘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는 다릅니다. 17km에 걸친 국경과 항로를 북한과 공유 중이죠. 오히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엔진이 넘어가는 게 더 쉽고 국제사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신이 되는 소련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성 14호의 엔진은 RD-250 엔진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개량해서 쓴 엔진입니다. 근데 이 엔진이 단순히 기술자 몇 명으로 수개월 만에 엔진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에도 없는 RD-250 엔진이 북한에 넘어갈 수도 없고요. 거기다가 전부 다 러시아 기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이러한 엔진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RD-250 엔진을 구하려고 10여 년간 4억 달러, 하나로 4천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입했는데요. 러시아의 도움이 없다 보니 재생산도 어렵고요. RD-870이라는 자체 엔진 개발에 착수했지만 이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RD-250을 능가할 만한 로켓 엔진 기술이 없습니다. 모든 로켓 엔진 기술은 전부 다 러시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ICBM 기술을 제공해 주었다는 주장을 한 곳이 러시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 국가안보 사회응용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가 지속해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가 일부러 우크라이나를 국제고립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북한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러시아가 주장한 대로 역사를 한번 쭉 보도록 하죠. 러시아는 2016년에 우크라이나 기술자가 북한에 입국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2016년에 우크라이나는 반러 국가였습니다. 2014년에 크림 사태와 돈바스 전쟁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반러 국가로 변모했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헌법에 나토 가입을 명문화했고 친서방주의자였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전쟁이라는 내전까지 터지게 되면서 서방 세계의 지원이 너무나 급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하루빨리 군사무기를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수백만 달러를 받기 위해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다?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한지 누구나 아는 상황에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할 정도의 도박을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진짜로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해서 미국에 낙인 찍혀버린다면 무기 제공도 못 받을 뿐더러 유엔 제재도 감수해야 하니까요.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수백만 달러보다 제블린과 같은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고 전투의 승패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결정적으로 북한은 러시아의 우방인데 우크라이나의 주적인 러시아의 우방을 도울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북한 미사일 기술 외부 공급설 주장이 나온 시기가 2017년 8월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하기로 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이것을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국가로 지정하기 위해 공작을 펼쳤고 미국 군사 원조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불협화음을 일으킬 때 가장 큰 이익을 보는 나라는 러시아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주장의 출처가 러시아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이러한 공작들도 전부 러시아가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러시아가 주장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러시아 국가안보사회응용문제연구소에서는 2016년 3월 30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로켓 제작업체인 유즈마시 출신 엔지니어 6명에서 10명 정도가 북한에 입국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자 수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를 포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러시아의 구체적인 명단과 정보 요청을 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대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려해 흐지부지 넘어간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ICBM 기술을 제공해주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고요, 무엇보다도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그런 제재를 받지 않았죠. 애초에 하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런던 국제전략연구소는 나중에 트위터를 통해 엔진 출처가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다는 주장에서 크게 후퇴했는데요, 엘러먼 연구원은 트위터에서 북한 보유 ICBM 엔진의 출처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 유즈마시 공장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하고 러시아에도 유력 후보들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한 주장을 뒤로 쭉 뺀 것이었죠.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ICBM 기술을 제공해준 건 러시아였습니다. 이거는 지난 3월 14일 뉴스인데요,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서 ICBM 기술까지 북한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기도 했죠. 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기술을 전수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도 한데요,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품을 조달하기도 했고 KN-23 철도발사 탄도미사일이 전부 다 러시아 기술입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ICBM 기술을 제공해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불법국가로 만들기 위한 러시아의 술취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북한의 ICBM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고요.